여러분, 이 원리도 모르면서 열심히 살지 마세요. 저는 어릴 때 20살 때부터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.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10년 뒤, 20년 뒤 노후 생활이 힘들어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제 주위 또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이 사실을 10년만 일찍 알았을 걸, 10년만 더 너를 일찍 만났을 걸 라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.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다수가 다 알 거라고 살았지만은 대다수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 단순한 원리는 갭투자입니다. 갭투자 너무 많이 이야기 들어봤잖아요. 부동산 갭투자 하면 된다, 갭 끼고 사면 된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갭투자가 뭔지 사람들이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고요. 쉽게 말해서 남의 돈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데,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은 대중적인 사람들은 그 5억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. 5억이 다 없어도 되거든요. 5억에 대해서 전세 끼고 그 나머지 차액만 가지고 사면 되는 건데,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대해서 전세가가 4억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내 돈 1억 가지고 해당 아파트를 내 명의로 살 수 있습니다. 너무 쉽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냥 갭 끼고 산다는 게 전세 끼고 사면 된다. 그렇게 갭 끼고 사거나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새롭게 전세를 구해가지고 높은 시세에 전세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. 제가 22살 때 처음 매수했던 게 화정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있었는데요.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2억 3천이었습니다. 2억 3천에 대해서 전세가가 이미 2억에 맞춰져 있던 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3천만 원 주고 해당 단지를 매수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명의는 갖고 있고 시세 상승과 정세 상승률에 대해서 제가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기존에 전세가 들어있으면 그 전세를 낀 거를 승계를 해가지고 그 벌어진 갭만큼 돈을 내면은 매수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. 결론은 2억 3천짜리 집이 제 돈 3천만 원 가지고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해당 단지 3천만 원 주고 제가 사가지고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? 지금 실거래가가 미쳤어요. 4억 9천까지 찍혔습니다. 2억 3천짜리 집에 대해서 3천만 원 주고 투자를 했더니 현재 4억 9천, 거의 3억가량 올라간 거거든요. 오케이, 그럼 좋았어. 갭 투자 해볼게요.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? 딱 두 가지. 기존 전세를 껴있는 걸 매수를 하느냐, 새롭게 맞춰서 매수를 하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전세가 껴있는 매물을 사게 될 경우에는 시세가 일단 매매가가 평균적으로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. 왜냐면은 전세가율이 현재보다 많이 낮기 때문이죠. 예를 들어서 아까 2억 3천짜리 집에 대해서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을 경우 전세가가 지금 1억 8천 그렇게 될 경우 한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.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5천만 원 주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. 하지만 2억 3천짜리 집에 대해서 주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새롭게 전세를 맞출 수 있으면은 해당 부동산의 단지 같은 경우 현재 전세가가 2억대로 새롭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내 돈 3천만 원 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건들을 좀 자세히 좀 따져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요즘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먼저 전세가 껴있는 물건을 매수하기보단 새롭게 전세를 맞출 수 있는 물건을 선호합니다. 그래야지 내가 실거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, 혹은 지금 워낙 전세가 귀하기 때문에 전세가를 높게 거래를 해서 내 돈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게 갭투자입니다, 여러분. 이 사실을 대중적인 뭐 20대의 사람들이나 30대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알거나 집을 알아봤을 때 그때 뒤늦게 알다 보니까 이걸 알고 미리 집을 갭 끼고 샀었으면은 그 시간 동안 돈을 헤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미리미리 아셔야 되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이 원리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고 벼락거지가 아닌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용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저희 방 회원분들께서 본인이 분들을 위한 좀 갭투자나 뭐 기본 용어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달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도움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저희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